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커클랜드 브랜드의 신형 볼, 커클랜드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아, 똥 묻었다, 똥 묻었어. 브랜드 네임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. 이 모델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했던 볼이라고 합니다. 미국에서 4년 전 출시했을 때에는 이미 많은 이슈와 가격 때문에 고용을 치렀던 볼이기도 하죠. 당시에는 잘 나가는 메이저 탑 브랜드의 볼 회사들이 이 볼의 가성비 때문에 한참을 고생했을 텐데요. 미국 시장에서는 이 브랜드의 볼이 출시하고 입소문만으로도 구할 수 없을 만큼 흥행한 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흔히 많은 골퍼분들이 골프볼 탑 브랜드의 한 더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쓰시는 볼은 그 브랜드의 로스트 볼을 많이 사용하곤 하시는데요. 그 이유는 간단하죠. 잃어버리면 아까우니까. 잃어버리면 짜장면 한 그릇이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하지만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만큼의 가성비가 좋은 볼. 바로 커클랜드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이 볼은 내구성이 강화된 모델로 커버는 우레탄. 다른 탑 브랜드들과 같이 우레탄을 사용한다고 해요. 우레탄을 쓰는 이유는 웨지나 아이언샷에서 볼의 손상률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해요.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볼은 3피스인데요. 보시다시피 상자가 좀 특이하죠? 엄청 두꺼운데요. 벽돌 들어있는 것처럼 무거워요. 한번 뜯어볼까요? 두더진이 들어있습니다. 24알이 3만원대라는 가격인 거죠? 3피스 24알인데 3만원대가 가격이면은 좋네요.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에 있는데요. 실제 이 볼은 사용해봤던 골퍼분들은 아실 거예요. 거리나 스핀량이 좋다는 품평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골프공 얼마나 좋은지 이번엔 연습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지금 연습장에 왔는데 파3는 혼자는 입장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벙커 연습장에서 퍼클랜드 볼 한번 시타해 볼게요. 퍼클랜드 3번 볼 이걸로 웨지샷 한번 해 볼게요. 3번 볼 조금 더 길게 샷 해볼게요. 깨끗해요. 조금 더 강하게. 멀쩡해요. 좀 띄워서 쳐볼까요? 로브. 힘들어.
아, 똥 묻었다, 똥 묻었어. 아, 힘들어. 닦아볼게요. 마지막으로 샷 한번 해보고 가야겠어요. 너무 힘들어. 어, 잠깐만, 오늘 벙커샷이 잘 되는데? 조금 더 길게 한 번만 쳐보고 갈게요. 아직 멀쩡해. 날라가서 서는 거 보니까 스피는 확실히 잘 먹고요. 제가 다음에는 퍼클랜드 볼 2탄으로 필드에서 라운딩하는 모습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.